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머신은 BBM사의 레플리카라는 커피 머신이에요. 이 커피 머신은 고장 난 상태로 오랫동안 창고에서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안 좋게 보이죠. 네, 군데군데 거미줄도 보이고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었는데 김반장이 이 커피 머신을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커피 머신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스케일이고 이렇게 먹을 순 없겠죠? 자, 이걸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커스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시죠. 이번에 이 커피 머신은 5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와 그룹헤드 그리고 프레임만 가지고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다 김반장이 제작해서 넣을 예정이에요. 보일러가 3개인 하이엔드 커피 머신. 이번에 김반장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룹헤드 내부를 보면 석회질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을 넣어도 많은 양의 석회질이 껴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추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오버홀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머신의 누수로 인해서 볼트가 노깃으로 부서지게 됐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거 파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집에 다 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스케일 찌꺼기입니다. 엄청 쌓여서 이게 긁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이 괜찮냐고 물으시면 그냥 돌 끓인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일러에서 제일 뜨거운 히팅 코일이 스케일이 가장 달라붙기 좋은 위치예요. 커스텀 작업을 위한 보일러 도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예쁘죠? 자,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을 진행할게요. 커피 머신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절단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김반장에게 연식이 오래된 중고 커피 머신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커피 머신은 보일러 상태만 좋다면 오버홀을 통해 오랫동안 커피 머신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된 커피 머신이 있다면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구성을 위한 블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오버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깨끗해진 게 보이죠? 근데 이 관들은 전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부러진 볼트는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볼트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작업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개별 보일러를 위한 동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으니 이제 제대로 커피 머신을 조립해 볼게요. 이번 커피 머신은 많은 부품을 김반장이 손수 제작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위치며 추가되는 보일러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관들이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관을 만들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전선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추가된 보일러와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선들을 새로이 다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PID도 들어가 있다면 좀 더 좋겠죠? 자, 조립은 다 되었고 기본적인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토린서 기능은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추출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 인퓨전 기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추출에 좀 더 용이할 거라 생각해요. 추출이 정말 잘 되고 있죠? 지금까지 김반장의 커스터마이징한 커피 머신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커피 머신은 김반장과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